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를 하셨고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부터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볼 텐데요.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릴레이를 시행을 해볼 텐데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다나와 HPO, 이로다, VC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하창환 본부장은 SL, 덴티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비엠, 네오위즈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종목 확인하셨죠?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슬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명품 쪽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이런 명품 호조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둔화되어 있을 때 보통 소비 심리가 이 보상 심리로 좀 발동이 되면서 아무래도 명품 쪽으로 좀 수요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명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개선을 좀 이뤘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 판단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내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백화점 업체 중에서도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단순하게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자체적인 좀 성장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부분에서는 이제 명품 쪽, 특히 이제 해외 브랜드인 메종이라든지 이제 아크네 쪽으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성까지 모두 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 자체도 1조 원 정도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한 1000억대 이상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명품에 대한 어떠한 그 수요 증가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품 수요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L입니다. SL요? 네. 네, 자동차 섹터에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램프를 좀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이런 램프 수요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친환경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램프 매출 비중 자체가 82.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구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화신이나 뭐 SL 이런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과거부터 이제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것을 좀 유명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력도 좀 중요할 수 있겠고 또 GM이라든지 기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GM량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완성차 업체 중 하나에서의 그런 이런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구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GMP 관련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뭐 해당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이런 출하량 자체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사이드에 대한 이런 산업적인 흐름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 하방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소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관련주도 시장 대비 좀 나름 좋은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SL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나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의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국내 대표적인 이런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는 뭐 사이트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올해같이 이제 폭염 시기에 사실 전자제품 중에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제 바로 에어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동형 에어컨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수요로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제 실외기가 없어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가정에서 굉장히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 7월 2일까지 봤을 때 작년 6월이랑 비교만 해도 에어컨 판매량이 거의 113% 두 배가량이나 좀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이 판매가 될수록 수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매출액에서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5% 정도로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리아 그 센터와 합병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의 5,200만 명 중에서 이 다나와와 또 코리아 센터의 그 에누리닷컴에 방문하는 월평균 방문자 수가 3,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는 인구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네.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센터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나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덴티움 들고 나오셨네요. 네, 네. 덴티움입니다. 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향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해당 부분이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단기적인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타 다른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은 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런 이 부분도 사실 중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재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증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임플란트 섹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좀 강력한 하방도 같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세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데요. 거의 13거래일 연달아 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수량 자체도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환차선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타 지역들에 대한 이런 수출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료비나 물류비 자체가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과 실적적인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PO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시장 규모도 점진적인 좀 증가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최근에 이제 그런 상표 출원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 자체적으로도 이제 한 3년 동안 20% 가까이 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감들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좀 차별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OEM 업체인 비오팜을 또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오팜은 또 다수의 고객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어떤 생산 능력을 또 확보했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주요 제품인 이제 뭐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기식 관련 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350원의 주가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묵직한 기업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왔는데 이제 일단은 수급이 너무 좋아서 조금 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흐름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이 성격상 이제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모펀드가 좀 많이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금리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기금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2공장에 대한 유지보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다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는 사실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공장 선수주 활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3공장이 일단 보수도 끝나게 되면 그 이전에 가동률이 100%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빠르게 좀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4공장 수주에 따른 기대감들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이런 인수에 대한 이런 실적적인 확대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관련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이루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가져온 종목들이 앞으로 좀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의료기기 제조업들이 OEM 방식의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여전히 좀 고성장세인 게 최근에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나이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과 원래는 여성의 좀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남성들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 더욱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영업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에스테틱 장비가 이제 주요 라인업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홈뷰티 기기까지도 기기 시장까지도 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뷰티 기기 시장도 2023년까지 봤을 때 한 900억 달러 수준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고요. 게다가 동사에서 현재 그 기기에 대한 누적 판매 대수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모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감염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는 건기식 관련주 언급해 주셨고 이번에는 의료기기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루다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하청환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가장 좀 뜨거운 종목 중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실적이 워낙 깡패다 보니까 네. 뭐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네. 에코 LNF도 지금 사실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눌렸
올렸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LNF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둘 다 네,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서 계속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서 중요한 게 과거부터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전기차 시장은 뭐 누가 봐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때마다 뭐 이런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이런 관련된 쪽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이고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조정식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강한 고점 대비 강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하이니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격을 전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실적에 대한 또 추가적인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환율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환율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 EV 매출액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캠퍼에 대한 이런 화재로 중단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재가동되는 부분들 그래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이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분기 배터리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을 알렸습니다. 0.2%가량 내리면서 3,277포인트에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강보합 0.1%가량 상승을 하면서 2,818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과 항셍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5%까지 밀리고 있고요.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는 반면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름세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밀리면서 지금 2,3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 하면서 7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뭐 약세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해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아직까지도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슬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VC고요. 네, 오늘 정말 좀 생산기업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골프 IT 전문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골프 산업의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대한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골프라고 하면 약간 좀 중년층들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골프하는 인구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15년도에 267만 명이 이제 골프 인구였다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두 배 가량 늘어난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의 이제 주요 제품군은 이제 이런 이제 거리 측정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골퍼들도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골프 선수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마케팅에 어떠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골프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어떠한 동사의 잠재 고객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현재 이제 그 연습용 시뮬레이터도 굉장히 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설치 매장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날씨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좀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게임 쪽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오이즈입니다. 네. 사실 게임 섹터로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웹보드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일 결제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좀 상향이 됐는데 만약에 해당 이벤트로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려면 이제 NHN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보드게임 쪽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매출 비중도 30에서 4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 규제가 완화됐을 때, 항상 이제 규제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완화될 때마다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개선들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신작 계속적으로 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엔드게임이죠. 뭐 스컬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IP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신작들을 계속적으로 내놓으려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 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느냐에다가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실적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들이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대현미디어와 고양이와 스프 IP 좀 이제 다각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게임 IP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